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집에 아이가 뭐 야 크리스마스가 뭐야?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가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야 이랬어요. 그랬더니 이제 애가 다른 애가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해는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라고 하고 또 한 해는 아니다. 넌 아무것도 모른다.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이다. 아빠, 뭐가 맞아요?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.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인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인지. 그래서 니들이 아빠 돈 쓰는 날이라고 해줬어요, 그냥. 근데 뭐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원래 그날 태어난 날은 아닌데 그렇게 하기로 정한 날이죠. 의미를. 네. 저는 제주도에 와서 우리 보로마세 이 대표 저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. 촬영하는 동안. 저보고 여기 와서 표고 따보라고. 그럼 정신 좋아진다고.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겠지만 제 최근에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보로마세 이종인 대표가. 전 크리스마스의 다른 말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선물 중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race, 한국말로 은혜라는 뜻이래요. 세상에는 갚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있는데 오렌지랩 모든 분들도 그런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저희가 그런 선물이 되면 그 또한 살면서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도 그런 선물 받으시고 또 이미 받은 선물을 깨달으면 또 너무 좋고 메리 크리스마스.